홍삼을 꾸준히 먹으면 기미나 주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성분 때문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피부 노화를 막는 효과는 확인됐습니다. 나윤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햇빛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여성들의 피부 고민도 늘어만 갑니다. 밖에 나올 때는 이렇게 자외선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그래서 밖에 나올 때는 꼭 모자를 쓰게 됐어요. 자외선은 피부를 팽팽하게 유지해주는 단백질들을 분해시켜 주름을 만듭니다. 이렇게 생겨난 주름을 개선하는데 홍삼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50대 여성 82명을 둘로 나눠 한쪽은 홍삼 3g을, 다른 한쪽은 가짜 약을 매일 먹게 했습니다. 6개월 후 홍삼을 먹은 여성들만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이 새로 채워지면서 주름의 깊이가 최대 24%까지 얕아졌습니다. 아, 만져보면은 매끄럽고 촉감이 좀 다르죠. 전에보다는. 홍삼은 기미 개선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6개월간 하루 3g씩 홍삼을 먹은 여성들은 기미가 차지하는 면적과 색깔이 이전보다 27% 줄어든 겁니다. 홍삼의 항산화 효과 그리고 항염증 효과에 의해서 이런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주름과 기미를 줄인 구체적인 홍삼 성분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홍삼이 피부 노화 치료에 이용되기까지는 더 오랜 기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